강릉시 구정면에 위치한 어느 농가. 초록빛으로 가득한 이곳은 바로 배추밭입니다. 겨울 배추를 수확하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김장철 대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일은 바빠도 지금이 농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이 큼지막한 배추들을 길러낸 건 조승진 농부. 그의 농사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사업했습니다. 시내에서 장사, 식당도 했었고, 뭐 레스토랑도 하고 이랬었죠. 발작이죠. 이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아, 생각보다 힘들어요. 옆에서 묵묵히 일손을 돕는 이 청년은 누굴까요? 대학생이에요. 예, 김장철, 한철. 우리 애들은 다 지금 이제 큰 애들은 직장 나가서 이제는 못하고 대학 다닐 땐 다 저희 집에서 알바했죠,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더 많은 일꾼을 쓰겠지만 바쁘지 않을 땐 이렇게 부자가 오순도순 일한답니다. 그런데 밭에 설치된 저 줄은 뭘까요? 짐승들 때문에 목재끼 없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전기선을 안 놓고, 전기를 안 놓고. 뭐 멧돼지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특히 뭐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주 싹 쓸어버리죠. 밭을 다 갈아버리죠. 올해 뭐 이게 옥수수 심었던 자리잖아요. 옥수수 심었던 자리 심었는데 올해 요거는 수확을 하나도 못했어요. 돼지가 다 가져왔어요. 이거 해놨는데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농사의 노하우를 배워갑니다. 그런데 배추잎에 웬 구멍이 이렇게 많아요? 벌레 먹은 것 같은데? 안 치고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농약이 돈이잖아요. 어쨌든 최대한 안 치고 하는 게 저도 돈 버는 거예요. 소비자한테도 신뢰를 받고. 이게 기술이죠. 꽃잎은 어차피 절임을 해 사람 식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꽃잎은 뭐 좀 먹어도 관계가 상품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그 정도는 뭐 먹어도 약을 굳이 않죠. 농약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조금씩 벌레가 먹고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건강한 먹거리를 얻게 되죠. 친환경 농법과 관행 농법,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 농사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여기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농부의 선택 하나하나에 자신만의 가치와 소신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밭에서 공수해온 배추는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그대로 출하하지 않고 2차 가공을 거치는데요. 농업에선 6차 산업이란 말을 씁니다.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제조 가공하는 2차 산업. 마지막으로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가리키죠. 이 세 가지가 복합된 6차 산업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농업은 이 6차 산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절임하는 데입니다. 이제 뜯어다가 여기에서 이제 절임을 해서 포장해서 보내죠. 네. 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이걸로 안 하고 못 지어요. 그냥 1차 생산품을 그냥 팔아가지고는 약값, 비료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가공을 해야 부가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니까 그나마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잖아요. 10월 말까지 우리가 예약을 하고 우리 물량이 이미 10월 말에 예약이 다 끝났어요. 제가 농사 지은 거는 10월 말에 이미 다 예약이 끝나서 그때부터 예약이 중단됐어요. 이제부터 12월 7일까지 예약 받은 거 그냥 또 갖다 다 보내주면 돼요. 돈도 이미 다 들어와 있고. 10년 이상 배추 농사를 지어왔지만 절임 배추를 판매한 건 불과 5년 전의 일인데요. 공장 설비를 마련하고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강릉 지역은 직접 배달, 다른 지역은 택배 배송. 그런데 사실 아내의 반응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자연인이라고. 자연에, 나는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왜 이런 농사 일을 하냐 이거지. 다른 건 힘들 것 같아요.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힘들 거 없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뭐 이제는 뭐 다 이해하지 뭐.
흙을 씻어내고 시든 겉잎을 떼어냅니다. 다듬기 작업이 끝나면 반으로 쪼개 소금물에 입수할 준비를 하는데요. 노랗게 속이 꽉 찬 걸 보니 올해도 배추가 알차게 여물었네요. 이제 절단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이 커다란 통에 배추가 대체 몇 포기나 들어갈까요? 포기 나름이죠, 뭐. 이 작은 거는 얘처럼 작으면은 300포기가 더 들어갈걸요? 생각친다. 일일이 사람이 손을 거치는 만만찮은 작업의 연속. 그런데 이제 소금물만 부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장치가 더 있네요? 뚜껑도 아니고 웬 철창 같은 걸 덮더니 그 위에 막대를 또 올립니다. 이건 대체 무슨 과정일까요? 아, 또 오르니까요. 부력 때문에 또 오르지 못하게. 누르개를 올려 배추들을 고정하고 드디어 짭짤한 소금을 투하. 바닷물. 위에 이 바닷물 통이에요. 위에 통이. 바닷물에 염도를 맞추기 위해 소금을 타죠. 염도를 우리가 사용하는 염도가 있는데 그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바닷물에다가 소금을 탄 거예요. 알맞은 염도를 맞추려면 바닷물에 소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소금도 보통 소금이 아니라죠. 소금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2015년이고. 만져보면 달라요. 소금이 전혀 다르고. 비싸요, 대신. 얘를 만지면 습기가 전혀 없잖아요. 습기가. 습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손에. 이게 단수가 충분히 다 빠져서 쓴맛이 전혀 안 나요, 이거는. 2년 묵은 천일염과 동해 바닷물을 써야 배추가 맛있게 절여진다나.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재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절인 배추를 만듭니다. 내 가족이 먹는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네요. 시골 생활이 굉장히 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풍요로운 생활입니다. 뭐. 금전적으로나 이런 문화적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손해를 보지만 시골의 모습만 봐도 푸근하잖아요. 평화롭고.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좋은데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어려운데 그 문제를 어쨌든 좀 제가 해소를 해줘야 되겠죠. 예.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이제 농업의 가치를 부정하면 농업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농업의 가치를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집사람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더 해야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농사가 좋아 사업을 접고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 일군 땅에서 다시 농업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죠.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농업의 미래를 보고 있는데요. 남들은 별나다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배추농부 조승진 씨의 소박하고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